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양천TV 소공여 브리핑에서 구민들께 양천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여성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2021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양천구와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일자리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구민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양천구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는 2021년도 양천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 연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체험교육 기회가 적어진 학생들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등 전문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험 위주 교육을 정규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지속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위험 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공여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